자, 1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수법 개정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수도시대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조감도를 좀 그려볼까요? 그렇죠. 선거 바로 직전 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네. 이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시행 예정이고요. 네. 놀랍게도 수소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만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개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수소 에너지, 수소 전류, 뭐 수소 경제 이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수소가 우리가 이제 알기는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뭐 네. 터질 수도 있고 저장은 어떻게 하고 액화로 가느냐 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란을 줬고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시행령과 뭐 법에 이 맞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몸을 갖춰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뭐 생산, 저장, 유통, 뭐 활용, 뭐 거기에 대한 안전 기준 네. 그런 거 굉장히 지금 중요시 됐고요. 또 이것의 뒷자리는 규제 완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청정수소가 뭐냐? 그렇죠. 진짜 뭐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네. 네. 색깔은 뭐 그린, 블루, 핑크, 그다음에 블루 뭐. 핑크가 네. 뭔지 아시죠? 네. 핑크는 원전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핑크. 그레이 뭐 네. 여러 가지가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여튼 그러면 청정수소가 탄소가 한 톨도 안 나오는 걸 청정수소로 할 거냐? 아니라고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데는 블루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하면서 나오는 블루에서 그린으로 가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 전해로 가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뭐 대기업에서 지금 하는 수소에 관한 것도 40조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네.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그린에다 맞춰야 되는지 블루에다 맞춰야 되는지 이거를 네. 확정을 못 짓거든요. 이제는 져준 거예요. 그래서 청정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는 아주 쾌거가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별도의 요금제라든가 또 수소를 개인끼리 찰 수 있는 입찰 시장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수조 발전을 하면은 이거를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기간이 어떤 것인가 뭐 등등을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국가에는 항상 우리 국가 전력수 기본계획이라 있는데 여기에 청정수소를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한 전기 생산량을 지금 포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소 경제가 말로만 수소 경제가 아니라 법제화되고 업권법이 나오면서 이제 아주 이 테두리를 잘 갖춘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틀을 이제 갖춰놨으니 이제 기업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수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구체화 좀 하는 부분인지 그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요, 이제 생산하고 뭐 나오고 이제 네.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2025년까지 기대되는데 이건 항상 이런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생산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이 저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장 인프라를 어떻게 깎고 가느냐가 수혜주로서 첫 번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까느냐 얘기에 가장 증시는 이제 반길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거를 유통하고 시장이 되고 뭐 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네. 끝에 가서야 사실 이 수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동력으로 쓸 거냐.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만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죠. 네.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생산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가장 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보면요 이제 수소주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살펴볼까요? 아까 네. 연료전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끝단에서 쓰는 거는 지금 뭐 현대차하고 사실 두산 퓨어셀이 굉장히 뭐 앞서 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청정수소를 이제 뭐 발전 의무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것을 컨트롤하는 인산형 연료전지. 이것도 두산 퓨어셀에서 지금 예, 만들고 나오네요. 있고요. 네. 전해질막은 뭐 상하 프론테크.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험성에 대한. 예, 그래서 얘기? 이거에 네. 대한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효성의 첨담 소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이거를 뭐
액화해서 다닐 거냐 기화로 해서 다닐 거냐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런 저장 용기는 일진 하이루스에서 그렇죠. 지금 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해한다든가 이제 수소 순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코롱 그다음에 수소 연료 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MEA라고 비바텍 뭐 이런 것들이 수혜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수소경제 관련 수혜주가 사실 대통령 취임식 때 굉장히 저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전날 개정안이 통과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부분들이 지금 저조해서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 업권법이 없으면 투자를 못합니다. 네. 방향성이 블루 열심히 만들다 그린 만들세요 이러면 완전히 이건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좀 안심하고 안심이라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관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업계에 이제 흔들려져 큰 구도들이 바뀔 겁니다. 네. 그 부분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처음에 유통과 저장 이런 인프라를 까는 게 일단은 먼저 이런 새로운 기술에서는 앞서갑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각광을 받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형성되는 주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연료를 쓰는 마지막 뭐 자동차라든가 네. 뭐 모든 것이 이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산업의 변곡점에서의 주식의 변화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패턴만 따르면 수소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어떤 산업적인 진로를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